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기초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첫째는 뇌의 신호들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냥 커넥텀으로 전기적인 신호라고 말씀해 주신 건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알파고 같은 컴퓨터들은 신호가 어느 주소에서 어느 주소까지 주소를 찾아서 어느 곳에 간다는 그 정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뇌는 예를 들어 제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는 이거는 운동신경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냥 다 연결되어 있으면 모두가 다 그 신호를 받는 건 아닌 건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같이 연관되는 질문이, 뇌에 예를 들면 운동중추 쪽이 손상을 받은 분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이식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논의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뇌 전체를 이식하는 건 윤리적인 문제라 쳐도 어느 운동중추 때문에 생활이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치료 차원에서 그런 논의도 있지 않았을까, 그게 역시 연관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어느 분께서 선생님 얘기하실래요? 예, 예, 제가 손을 달겠습니다. 네, 신경은 사실은 전기적 신호보다는 조금 더 어찌 보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한 시냅스라는 것으로 뉴런은 다른 뉴런과 연결돼 있어서, 이게 아까 말 운동신경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연결이라고 보면 한 번에 어떤 전선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몇 번 릴레이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릴레이가 되는 과정에서 얘는 다음 뉴런을 흥분해라 라는 신호를 줄 수도 있고요, 흥분하면 안 돼 라는 신호를 줄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두 개의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량의 뉴런을 가지고 왜 0, 1로 가는 것보다는 1, 0, 2 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결국은 복잡성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신호를 전달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결국 화학적인 신호를 시냅스를 통해서 화학적인 신호로 발화해라, 발화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하나의 뉴런이 하나의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의 뉴런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가는 거죠. 그래서 발화해라라는 신호하고 발화하지 말라는 신호가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서 합의를 봐서 이기는 의견에 의해서 발화 또는 하지 않는 것이 결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시줄이라면 날줄이 또 있어요. 이걸 이제 저희 로컬 인터뉴런이라고 하는 뉴런들이 또 날줄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손가락이 움직이기 위해선 뉴런 하나가 움직이면 근육 세포 한 개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근육을 움직이는 안에 수만 개가 한 번에 움직여야 되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뉴런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만드는 싱크로나이즈, 한꺼번에 발화하게 하는 기제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다시 시줄이 아닌 날줄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의 강약을 조절하고 한꺼번에 움직이냐 따로 움직이냐 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특정한 뇌 부위가 망가지면 그것을 대체하는 이식 같은 건 가능하지 않느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기술이고요. 그런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것을 집어넣으면 이게 다시 신경회로 액손을 뻗어 다시 연결을 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은 여기다 전극을 집어넣어서, 이것은 전기로 넣어서 이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다시 전기 서킷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 이게 가끔 뉴스에 보면 왜 휠체어에서 눈을 움직이면 뭐 팔이 움직이고 이런, 이걸 이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BMI 기술이 전부 다 결국은 손상된 특정 부분을 대체하는 전기적 회로로 어떤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강조한다면, 이 컴퓨터의 차이점이 하나는 신호를 전달하는데 뇌는 신경도 중요하지만 신경화학적인 그런 두 가지의 그 미디에이터를 같이 쓰는 거죠.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서는 우리가 아는 도파민이 분비돼서 도파민이 그 다음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다양성을 거기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경화학적인 그런 신호 전달 방법을 구사하는 반면에 기계는 신경 신호만
영과 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인간의 뇌는 굉장히 그 다양한 일에 가소적으로 아주 융통성 있게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시냅스 수준부터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고요. 또한 그 우리는 금방 그 큰 차이점인데 간과하는 게 이 기계는 다 하드웨어가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는 그 하드웨어 자체가 가변적인 거죠. 신경 영향 인자들의 작동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떤 그 구조적인 것이 자꾸만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예, 말씀 또 다른 질문이 나와서 바로 맨 앞에 계십니다. 예,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강의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뇌를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라 하고 또 이 외관을 하드웨어라고 하면 인간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에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가 이 몸이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교수님의 그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두뇌를 실베스타 스텔론에 넣으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안 그러면 그렇게 넣으면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 가지고 실베스타 스텔론이 교수님 같이 되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를 보시는데 제가 저는 실베스타 스텔론보다는 좀 날씬한 원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답은 yes and no라고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칙적인 차원에서 한 사람의 장기가 다른 사람으로 들어갔을 때 리젝트가 되듯이 이 뇌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잘라서 옮기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많은 면역학적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선결해야 되는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러면 제 뇌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 실베스타 스텔론의 근육에 가서 닿았을 때 자극을 제대로 해서 수축과 이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시냅스를 쓰고 그 시냅스 간에 연결되는 신경 신호 전달 물질, 화학 물질 똑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전기 자극이 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방법도 다 똑같고 하기 때문에 저는 뇌와 각 기관의 상호 조절 작용은 그거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 이런 생각,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에 약간 비슷한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 그런데 이제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굉장히 인문학적인 과학자들의 논쟁이 되게 많아 있었는데요.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어떤 결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뇌와 몸체는 분리할 수 있지만 또 뇌 속에 우리가 마음이 들어있다고 또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뇌라는 물리적 실체하고 마음은 조금 다르니까 마음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몸 속에 그냥 마음이 있는 거다라고들 설명을 해요. 결국 물리학적으로 조직은 갈라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뇌와 몸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연결성에서 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와 몸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거나
새로운 몸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딱 논할 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생각인 것 같아요. 로봇 공항의 중요한 하나의 데려다 로봇 공항에 아마 차용할 만한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어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원빈 몸이 되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예,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쪽에 손 먼저 드셨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미지의 어떤 분야에 대한 그 상상적 질문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제가 그 압축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자면 긴 진화의 역사에서 임시 변통의 해결책으로 뇌가 진화해왔다고 하셨는데 그 임시 변통의 해결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적 내적인 어떤 자극적인 요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뇌를 진화시키게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존에 대한 뇌가 네, 이제 발생을 네.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감정이나 뭐 사고에 대한 부분으로 차차 진화에 갔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럼 뇌를 그 자극시켜서 진화를 하게 했던 어떤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그 진화의 역사의 단계에서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어떤 요소에 의해서 뇌가 진화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AI라는 그 고도의 인공지능이 지금 저희를 막 자극하고 있잖아요. 인간 사회를. 그렇다면 그런 외적 자극에 의해서도 또한 그러니까 현재의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그러니까 또 다른 진화에 의해서 현재 뇌 구조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다 좋은데요. 두 번째 질문은 그냥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진화는 지구가 만들어진 지 45억 년 되거든요. 인간의 기원 이후 지금 얼마나 됐어요? 2000년.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물론 말씀은 이런 AI가 주는 현대사회의 충격인 미래사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생물학적으로 진화의 어떤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뭐 이론적으로는 예스입니다. 하나 과연 짧은 기간 내에 얼마나 그렇게 임팩 있게 진화의 영향을 미칠지는 어느 누구도 답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존의 뇌가 발달하고 다른 층의 감정의 뇌가 발달했는데 뭐 희노애락 그런 감정이 이게 덧붙여졌다. 이 감정의 뇌가 그러면 왜 발달했겠느냐? 아마도 생존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생존의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어떤 무엇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설명을 달아놓은 책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와 유사하게 사고의 뇌가 진화하게 될 때도 그런 어떤 그런 유형의 어떤 아주 드래스틱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뭐였는지를 현재 눈으로 추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뭐죠? 침팬지와 뇌가 공통조상에서 나왔다고는 얘기는 논리적으로지만 그걸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그 공통조상의 흔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말로는 잃어버린 고리라고 표현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나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을 가능성을 현재로서 배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두 번째 질문에 먼저 코멘트를 하자면 그 진화를 하는 방법은 그 예를 들면 그 질문하신 분께서 AI의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진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진화라는 건 개체가 변하는 걸 진화라고 하지 않고요. 자손을 여러 자손 중에서 가장 환경에 적합한 아이가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중에서 또 가장 적합한 아이가 자식을 많고 하면서 변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그 AI의 충격 때문에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그 소프트웨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화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단기간 내 AI의 충격으로 인해서 인류가 진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 예전에 테드라는 걸 봤는데 그 인간의 뇌가 갑자기 그 커지기 시작한 게 쿠킹을 하면서 그랬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킹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이것저것 집어먹으면 하루 종일 그 집어먹어야 되고 다른 생각이나 고도의 그 정신활동을 할 그 시간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쿠킹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양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빨아들이면서 뇌가 써대는 에너지도 이렇게 뒷받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가 시간이 나누면서 서로 그 감정 교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뇌가 급격히 발전했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쿠킹 같은 것이 그 혹은 저 불의 발견 네. 이런 것이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정도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불의 발견이 음식물을 익혀 먹게 되고 그래서 단백질을 공급하게 되니까 뇌 신피질이 급격히 발달했다는 그런 그 얘기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에 대한 대사적인 연구는 비교적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르러서 우리가 뚱뚱해진다든가 비만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다 뇌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대사를 조절하는 뇌의 관점에서 실제는 뇌과학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맨날 인슐린이 어떻고 그렇게 말초계산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그 들여다보는 그 창문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올바른 그런 과학적인 어프로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그 진화는 뭐 이렇게 결국은 유전자의 자연적인 돌연변이들이 있고 그중에 선택 압력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적절한 게 생존이 많아지고 이제 자손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이제 진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하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사람의 뇌의 진화에서 무엇이 선택압으로 작동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결국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 느끼잖아요. 왜? 내가 머리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나의 동료들도 나만큼 머리가 좋기 때문에 속지 않으려면 또는 속이려면 머리가 그만큼 좋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주변에 있는 휴먼 집단에서 인간 집단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마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선택될 수 있는 선택 압력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설명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하나는 생존 선택이고 하나는 이제 성선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뇌생남이라는 말이 되게 잘 만든 말인 것 같아요. 결국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마도 진화적으로 인류에서 뭔가 결혼을 잘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뇌가 좋은 방향으로 머리가 좋은 쪽으로 진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뭐 further question이 있으신가 본데요.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자극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논의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AI라는 부분을 예로 든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극들이 지속적으로 미치면 그러니까 진화 단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를 거슬러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뇌와 다른 구조의 뇌가 그러니까 진화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문의를 네.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생명체의 진화 얘기서 얘기할 때 진화와 우리가 AI의 진화 거의 동격으로 썼는데 거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진화는 짝짓기 다음 세대를 거쳐서니까 선생님 그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2021세기 2050년에는 뭐 현재 있는 직업의 반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 기간에서 인간의 뇌가 어떤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십 년을 상정한다면 저는 좋게 그 질문은 유효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법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요거는 제가 짧게 코멘트를 좀 덧붙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또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요. 그 실제로 이제 인류의 뇌의 진화 과정을 연구했던 이제 고인류학자한테 이 질문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수백만 년 전부터 한 5만 년 전까지는 인류의 두뇌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뭐 통계적으로 명백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화석 증거로요. 그런데 그 5만 년 이후로는 데이터가 이제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일부 극히 일부는 오히려 작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몇 개 있는데 한 두세 개 되는데 대부분 하나의 연구에서 기원을 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아직까지 신뢰할 수 있을 수준은 아닙니다만 역으로 정말로 뭐 문명의 이유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암기 문자를 사용하고 뭐 PC를 사용하고 이러면서 뭐 두뇌의 사용이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아서 답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수많은 세대를 거쳐가게 된다면요. 예, 그 질문이 굉장히 그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대전에서 또 굉장히 또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대전의 동신과학고 쪽에 질문을 한번 받으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잘 들었어요? 네. 아, 힘든가 봐요. 네, 예, 질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대전통신과학고등학교 1학년 지영지입니다. 일단 김경진 교수님 강의 정말 인상 깊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C. elegans라는 생물체의 커넥텀을 완벽하게 해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커넥션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게 된다면 컴퓨터의 이진수로 표현된 데이터와 같이 뇌 속 정보와 교환을 완벽하게 이해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때 김재상 박사님께서 이 정보 교환 같은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해독이 불가능하다면 신경세포의 신경망을 인간이 재조합시켜 보다 효율적인 생물학적 컴퓨팅 기술이 기술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답하면요, 그 1mm밖에 안 되는 투명한 선축류인데요, 거기에 그 커넥텀을 이해하기 위해서 10년 걸렸답니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 마이크로미터 단계로 수많은 절편 속에서 그것을 실제는 그 하나하나의 세포의 소기관은 손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구별하거든요. 아까 그 봤다시피 AI 베이스라는 게 아직 뭐 그쪽 부분은 더 연구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10년 걸렸는데 그러고 막상 지도를 만들어놨지만 여전히 그것과 그 1mm밖에 안 되는 C. elegans의 여러 가지 그 행동학적인 연구와 그것을 연결 싣는 일은 여전히 미래의 몫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예쁜 꼬마 선충을 가지고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주 자세한 설계도만 덜렁 있는 거죠. 각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너무나 그냥 무궁무진한 거죠. 예, 저한테 하신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 물리적 그 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는 그 망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는 이제 그릴 수 있는데 그 네트워크사에서 어떻게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받는 것이고 누가 주는 것이고 누가 활성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고 누가 억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네트워크 내부에서 일부 네트워크들끼리 균집을 해서 독특한 기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자체만 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은 추가적인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 한 말씀 더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넥톰은 어떤 생물체에서 완료했다는 말은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또 그 시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연구할 것이 끝도 없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인재 분야인 인공지능, 로봇 여러 다른 분야에 또 그 지식이 아주 파상적인 어떤 뭐 그 영향이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대전 동신과학고 질문 감사합니다. 끊겼나 보네요.
예,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뭐 이제 끝내는 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래도 함께 해주셨던 세 분께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제 바로 왼쪽에 계시는 김재상 교수님께서 오늘 어떠셨는지요? 예, 난생 처음 이런 자리에 나와봅니다. 그런데 그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 이렇게 자주들 뵙는데요. 이렇게 뵈면 아주 작은 과학적 연구 내용 가지고는 얘기해도 이렇게 큰 거대 담론이라면 거대 담론이라 얘기해 본 적은 되게 좀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아주 많이 배웠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뭐 꽤 강연은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한 경험은 굉장히 그 독특한 경험이었고요. 한 말씀 드리자면은 뇌를 알면 알수록 미래가 보인다라는 제 마지막 슬라이드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됐는데요. 다음화 강의 예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요즘에 뭐 드라마도 하고 있던데 다음 주 주제는 기억이에요. 우리는 모두 기억을 하고 있죠. 바로 어제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나와 어제의 내가 뭐 어떻게 본다면 우주 시공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뜻하고 될 수 있거든요. 뭐 물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인데요. 그 기억의 메커니즘을 뇌과학의 측면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한국 뇌신경과학회 회장이기도 하신 또 서울대 교수이기도 하신 강봉균 교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패널로는 고려대 최준식 교수님하고 서울대 김상정 교수님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 내용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많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조심히 가세요.